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웍스입니다. 오케이 보여드릴 컨텐츠는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 게임 방송 10년 차인 제가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 안 하고 지나갈 순 없겠죠? 33살 오영태는 예. 몸이 아프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다. 이거 임 이거 뭐야 왜 이래? 유지 가즈야. 나우 로딩. 이 작품은 픽션입니다.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 저 7월 24일 생일을 입력해 주세요. 네. 아이 그만 얘기해. 왜 이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인 김방송입니다. 오늘도 귀한 곳에 누추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내 이름은 김방송, 게임 방송인이다.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방송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기에 시청자들이 웃어줄 때야말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다.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지만 시청자 수는 평균 30명. 야, 2년에서 30명이면 접어야 돼. 물론 뭐 한 몇 달 정도는 괜찮은데 2년 정도면은 조금 너무 같잖아. 몇 달 정도는 해볼 만해. 팩트 오졌다. 아무리 좋아서 하는 방송이지만 이대로는 생계가 위험할 정도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건 있어. 취미방송으로 하는 거는 제외. 취미방송으로 2년 동안 30명은 제외. 오케이? 생계 유지방송으로 내가 이거 직업으로 가서 2년 동안 그거는 투잡은 상관없어. 근데 원잡인데 30명이면 이거는 딴 거 해야지. 뭐 이렇게 회사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와서 방송하고 이런 건 상관없단 말이야. 너무 고전 게임만 고집하는 걸까? 대중성이 있는 AOS 게임이라도 해야 하나 고민이다. 야 이제는 이렇게 막 방송하는 게 게임으로 나와버리네. 그치? 참 세월 진짜 많이 흘렀다. 그래서 오늘 한 게임은 역시 대세인 AOS 게임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한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고전 게임을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초보 스트리머 분들은 진짜 롤을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고정 게임을 해서 뭔가 이렇게 어그로를 더 끄는 게 좋아요. 예. 대세를 따르기보다는 고독한 아티스트가 되겠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고정 게임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내 방송은 평생 동안 학구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게임 오버. 아이 씨발. 야. 아니 지금 게임 방송 10년 차인 내가 틀린다는 게 말이 돼? 저기요. 아니, 내가 지금 게임 방송 10년 차인데 이게 왜 틀려? 이상한 게임이네 이거. 알았어. 레전드 오브 리그를 하자. 가서 고영테크는 시대를 잘 태어났습니다. 역시 인기를 끌기 위해서는 대세인 AOS 게임이지. 레전드 오브 리그는 초딩들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데 이게 틀린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가도 돼. 아니, 유튜브는 이렇게 접근해도 돼. 근데 게임 방송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자기가 롤을 기똥차게 잘하지 않는 이상에 유튜브는 이렇게 접근해야지 대중성으로. 하지만 방송은 본인만의 독창적인 걸로 가야지. 생방은 10년째 괴물이잖아. 반대란 말이야. 분명히 메이저 게임을 플레이하면 시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떨어질 텐데. 나는 전사 캐릭터를 선택해 게임을 시작했다. 상대방은 HP가 거의 없는 상태로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 쫓아가다간 방어타워가 나를 공격해서 거꾸로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 위험하더라도 재미를 위해 공격적으로. 아 너무 뻔한데 게임이? 왜 A라는 소리 아니야 결국에. 다이브! 난 이렇게 안 하는데 방송. 근데 이 정도 피차이면 다이브 하지.
게임은 저버렸다. 하지만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 덕분인지 평소보다 시청자 수가 두 배로 높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역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중적인 게임을 할 필요가 있다. 기분이 매우 좋다. 오늘은 이메일이라도 확인해볼까? 미친. 팬입니다. 돈을 얼마를 쓴 거야, 스팀에. 안녕하세요, 김방송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김방송님 정말 방송 천재 같습니다. 너무 재밌으세요. 생방송도 좋은데 아이티브도 하는 게 어떨지 항상 걱정해요. 제가 이번에 김방송님의 영상을 편집해줬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분은 특이하게 내가 방송하는 영상을 스스로 편집해서 나에게 첨부 파일로 보내주었다. 나는 즉시 이메일을 닫고 영상을 확인하였다. 오, 영상은 오늘 플레이한 게임 시청자 30명인데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고?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아, 60명 됐어? 자막까지 상황 한땀한땀 삽입되어 있었다. 감동했다. 2년간의 방송이 헛되잖아. 아니야, 2년 정도 했으면 근데 있을 수도 있겠다. 눈물도 찔끔 나올 정도였다. 아이튜브에 업로드 시키고 제주아재님께 고맙다는 답장을 썼다. 아니 미친? 내 아이튜브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 1000개의 댓글이 달려있었다? 아니 1000개? 조회수 10만인데 1000개가 달린다고? 에반데? 이건 꿈일 것이다. 나 같은 무명인 아이튜브에 이렇게 많은 조회수가 나올 리 없었다. 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 빠른 노숙자 말고 내가 처음에 그 영상 찍어서 올렸거든? 그 아프리카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제 기억으로 무슨 노숙자 3인방의 최후인가? 뭐 그런 걸 올렸어요 처음에. 그 아프리카 영상 클립을 따는 걸로. 근데 그게 한 조회수가 천 자고 일어났더니 한 6만 정도 찍혔더라고 첫날. 그래서 내가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첫날 6만인데 그게 나중에 한 몇십만인가 막 100만까지 막 갔는데 나 아프리카 그때 날렸지 내가. 10만이 아니라 일시백천만. 100만을 넘었다. 실화야? 1년 후 드디어 해냈다. 1년 전 하루종일 날 압박했던 불안감과도 이제 안녕이다. 1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 덕에 난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그날로부터 1년 뒤인 오늘 생방송 시청자는 10,000명이 넘는다. 뭐야? 이 정도 일반 회사원 연봉의 돈이 내게 매달 들어오고 있다. 이게 다 제주 아재님 덕분이다. 1년 전 그날 이후로 제주 아재님은 내 방송에 영상 편집을 담당하게 되었고. 아니 이거 이렇게 빨리 흥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뭔가 흑화 될 것 같은데? 이거 뭔가 흑화 스토리 나올 것 같은데? 꼭 한번 식사라도 대접합시다. 이게 항상 정준이 거절하는 신기한 사람이다. 여태까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걸까?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휴, 오늘도 무사히 방송을 마쳤지만 이것이 감귤국이 클라스인가?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도 진정한 대화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소중한 시청자들과 수다 떠는 것은 물론 매우 즐겁다. 하지만 정작 내 진짜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기 어렵다. 만 명이 넘는 시청자에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도 창피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 시청자들끼리 내 말이 맞네 틀리네 뭐 채찍으로 썰어 싸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시청자들 게임하면서 돈 버는 날 부럽다고 한다. 하지만 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묘하다. 나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웃고 떠들고 이걸로 된 걸까?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내 고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갑분싸가 되겠지 뭐.
쓸데없는 생각을 그만두고 나는 천천히 잠이 들었다. 전혀 저는 공감이 안 되는데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예. 아,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오늘은 2개월 만에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동네 공원을 걷다 보면 그래도 누군가 날 알아보지 않을까나 하고 상상하곤 한다. 생방송 시청자 수는 평균 10,000명. 그리고 누적 시청자 수는 1,000만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날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 없겠어? 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런 일은 오늘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방송 시청자 10,000명이면 무조건 알아보는데. 이형의 시작부터 신이었다. 저 혹시 김방송님 아니세요? 앗. 오 와우. 오 와우. 제작자분이 참 자막 센스가 레전드네. 드디어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에서야 드디어. 순간 내 경박한 감정을 들킬 뻔했으나 방송으로 다져진 내 포커페이스는 냉정하게 반응하였다. 아 맞습니다. 혹시 제 시청자분이신가요? 네 너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으세요. 고전 좋아. 뭐야 고전 게임 하고 있는 거야? 오래된 팬인지 아닌지는 단어의 사용으로 단박에 알 수 있다. 지금은 시청자들을 위해 주로 유명하고 대세인 게임만 플레이하고 있지만 내 방송의 시작은 사실은 고전 게임이라는 건 알고 있군. 그럼 그 30명 중 하나란 소리야 뭐야? 이런 창피한 밈을 이렇게 크게 입 밖으로 내뱉는 것을 보아 내 방송을 하루 이틀 본 수준이 아닌 것 같다. 잔디 좋아. 캠빨이 잘 안 받으시네. 실물이랑 정말 느낌이 많이 달라요. 역시 그렇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추하냐 이 스트리머. 김방송님 전 느낌이 다르다고 이제 더 잘생겼는데 한 적 없거든요. 예. 후후 농담이에요. 당연히 실물이 낫죠. 하하 그렇군요. 방송에서 되겠는데요. 입담이 장난 아니신 듯. 후후 생각해볼게요. 고마워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듯 한 시간 동안 공원에서 수다를 떨었다. 그녀는 명문 여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현재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 방송을 즐겨본다고 했다. 대화 중간중간에 약간의 오덕 느낌이 묻어나왔지만 오히려 나는 그 부분에 더 매력을 느꼈다. 역시 비슷한 사람끼리 끌리는 것인가?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꼈다. 드디어 먼 훗날 말해준다던 하지만 첫 만남에 너무 부담 주는 것도 좋지 않다. 천천히 다가가자. 아 벌써 다가가기로 마음 정한 거네. 벌써 공략하기로 마음 먹은 거네. 천천히 다가가자. 이 게임은 무형택을 아니, 모델로 아니 이거 이렇게 이거 작가님이 약간 서로 아쉬울 때 잘할 때 다음 만나면 더욱 설레게 되는 법이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청자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슬슬 방송 준비를 하려고 하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연락처 정도를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딱 좋을 분위기였다.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해요. 그러자 그녀는 약간의 곤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긴 이미 마음 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자.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는 나는 뻘쭘해졌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 아 실례했네요. 곤란하다면 괜찮습니다. 그럼 전 이만. 오늘도 저녁에 방송하니까 시간 되시면 보러 와주세요. 흑 쓴 웃음이 나왔지만 속으로 삼키고 겉으로는 쿨한 표정을 지어내는데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단련된 프로방송인의 모습이다. 김방송님 그게 아니라 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나에게 말을 건넸다. 혹시 저희 집에 지금 와주실래요? 아니? 이거 순간 너무나도 당황해서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어제 새로 나온 VR 장비를 구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해보니 전 멀미가 심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김방송님이 가져가서 꼭 방송으로 플레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런 거였냐? 그녀가 말한 게임용 VR 장비는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 힘든 초레어 아이템이었다. 사실 VR 콘텐츠를 위해 웃돈을 더하고서라도 구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엄청난 행운이다.
도대체 하루에 엄청난 행운이 몇 개가 터지는 거야, 이거? 그나저나 집으로 남자를 부르다니 전화번호 교환 따위에서 혼자 좌절한 내가 한심하곤 후후. 이건 마치 라면 먹고 갈래와 비슷한 뉘앙스가 아닐까 0.5초 망상을 했지만 곧 망상을 멈추고 나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저도 마침 VR 장비를 구하는 중이었는데 방송으로 꿀잼 컨텐츠 제가 살려볼게요. 감사합니다. 후후, 제가 오히려 고맙죠.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방송인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해주는 건 시장에 깃발이 없을 거예요. 역시 내 방송이 최고 맞다니까. 다른 방송은 다 노잼이거든. 그렇게 우리는 공원 근처의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VR 장비를 위해 가는 것이다. 대놓고 이렇게 구라를. 헬리콥터 내려가겠네. 아이고. 킹리콥터. 편안히 앉아 계세요. 부엌 쪽에 박스를 넣어 두었던 것 같은데. 싫어하냐? 이거 지금 창문 크기를 보니까 원룸이야. 에어컨 위치랑 에어컨 모양하고 창문 크기를 보니까 이거 원룸이라고. 일단 가정집 마루에 여기에 선반이 있을 위치가 아니고 에어컨이 이런 게 달려 있지 않아요, 마루에. 원룸이에요. 아, 뭐지? 옛날 게임 잡지들이 담겨 있다. 아, 막 열어봐도 되는 거야? 귀여운 피규어들이 담겨 있다. 나는 화분에서 반짝거리는 신경 쓰이는 물건을 발견했다. 화분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어디에 쓰는 열쇠지? 궁금하다. 나는 잠시 그녀가 있는 곳 쪽을 뒤돌아 살펴보지만 정신없이 물건을 찾고 있었다.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취향은 아니지만 이따가 다시 돌려놓으면 문제 없겠지. 야, 이거 야, 신고해! 남의 물건을 건드리는 취향은 아니지만 이뭔 개소리야. 뭐 미친 소리야, 이거. 이거 진짜 납치각인가? TV다, 무려 52인치. 창문이다. 15층에서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매우 멋있다. 에어컨이다. 그녀는 VR 장비를 찾고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비현실적이지? 아니, 이 책상은 뭐야? 이 책장은 도대체 뭐야? 뭔가 한 공간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뭐야? 갑자기 방탈 출이여 뭐여? 아니 이제 어? 열쇠로 문을 열었다. 아니 뭐야? 아니 미친? 여기는 무슨 방이지? 엄청난 수의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다. 누구 사진이길래? 아, 잠깐, 이건 내 사진이잖아. 이건 나의 작년 술 먹방 할 때의 모습이고, 이건 내 재작년 고양이 코스프레를 했을 때다. 심지어 시청자들에게는 비공개로 하고 있는 내 카카오톡의 과거 프로필 사진들까지 있다. 이 사진은 대체 어떻게 얻은 거지? 이건 완전 스토커잖아. 일부러 잠긴 방 안에 악취미적인 전시를 해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악취미인가?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건 뭔가 잘못 걸린 느낌이다. 저 책상에 있는 노트북도 신경 쓰이는데 한번 살펴보자. 노트북은 전원이 켜져 있어 바로 내용을 볼 수가 있었다. 맥이었다. 이 엑셀 파일은 뭐지? 김방송님 2017년도 각 플랫폼별 시청자 분석. 이게 뭐야? 이런 자료를 왜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엑셀 파일은 내가 잘 모르는 영어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링크되어 있었다. 마케팅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여자가 SNS, 공탄을 하며 칼을 들고 달려오면서
슬럼블러 전환되면 각경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적지 않은 모양이다. 바탕 화면에 텍스트 파일에는 그녀의 일기 파일도 있었다. 오늘의 김방송님은 왜 이딴 게임을 플레이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말초적인 자극만 쫓는 우매한 대중들의 요구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간 김방송님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몰라. 이런 새끼들 존나 많은데. 초심을 되찾아드려야 한다.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아니야. 그 사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안 나와요. 오히려 씹 집돌이야. 잔디했네. 준비하다니 뭘?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면은 집에만 있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런 애들이 저렇게 흑화해요. 김방송님? 히익. 일기를 더 읽으려는 순간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분명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멋진 사진이 많은 방이네요. 아,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VR이고 뭐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게 상책이다. 씩씩 왔고 내 거야 현실 반영 지었고. 아, 순간 내 뒤통수에서 시큼한 느낌이 나며 눈앞이 어두워졌다. 안 돼. 여긴 어디지? 침대가 있다. 나는 기절한 채로 쭉 여기에 누워 있었던 모양이다. 이건 방송용 컴퓨터 세팅이잖아. 마이크, 웹캠. 아, 이것은 방송 사육? 컴퓨터 맞은편에는 크로마키를 위한 초록색 커튼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스피커다. 응? 문은 잠겨있다. 문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흔히 보이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도어락이 달려있었다. 정신이 드시나요? 문 옆에 달린 스피커에서 그녀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감금이라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긴 김방송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방송실이에요. 김방송께서 최근 김방송님답지 않게 행동하시기에 다시 초심을 되찾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만 보더라도 절대 방송에서는 욕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분이셨는데. 저도 사육해주세요.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이라도 걸린 게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김방송님, 이곳에서 저만을 위한 방송을 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방송실에서 조금만 생활하면 다시 예전에 진정한 김방송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 미친년은 방송에서의 모습과 내 진짜 나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방법 괜찮은데? 아까 공원에서의 대화들은 전부 날 여기 감금시키기 위한 연기였던 건가?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핸드폰은 없었다. 방송을 켜서 시청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어떨까? 인터넷조차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그 컴퓨터는 제 컴퓨터 로컬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오로지 저만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지요. 침대 밑을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내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었다. 뭐야? 왜 핸드폰은 안 숨긴 거야? 기절한 사이에 재수 좋게 침대 밑으로 스마트폰이 빠져있었나 보다. 이걸 회수 안 해놓다니 멍청하긴. 신속하게 전원을 켰다. 어느새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나? 오, 1퍼! 나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스마트폰에 전원이 들어왔다. 한 번에 통화조차도 아슬아슬한 배터리 양이다. 부모님 몰라?
제주 아재님이다. 뭔지 그 여자가 제주 아재일 것 같아. 전화벨 소리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설마? 여보세요, 김방송님? 너무 기뻐요.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저라니. 어허.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먹어야겠구만. 이렇게 조련 담아서 하는 것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뭔 미친 소리야? 아니 뭔가 몰입이 안 되는 단어 문장이 너무 많아. 어쩌면 지금처럼 조련받으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데. 잠깐. 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게 많다면, 혹시 나의 신상 정보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진 않았을까? 0724. 맞았다. 나는 방을 빠져나와 곧바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 아이스군 만두로 사육당하는 우악군. 다시 한번 뒤통수를 얻어맞을까봐 온 힘을 다해 냅다 달렸다. 이 게임은 마치 디벨로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듯하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감금하려고 하면 해놓고서 과작업을 핸드폰도 안 되찾을 수 뺐고 있어. 그왜 이렇게 문도 다딸수 있게 해놓은 거야? 잠깐만요. 소집해, 충신들을. 김방송님 잠깐만요. 제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저의 진심이 아직도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래요, ITV 편집자는 저였어요. 아니, 형, 잠깐만, 이거 뭐야? 그것도 저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김방송님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는 걸 비밀번호를 통해 아시겠지요. 제 진심을 이해하셨다면 언제든지 생일을 입력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었으니까요. 내 방송 홍보는 너가 혼자 좋아서 한 건지 내가 부탁한 적도 없어. 내가 이렇게 크기까지 너가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그거야말로 헛소리야. 그럼 ITV 편집자 제주아재에게 보낸 이메일들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막 커지기 시작한 내 방송은 재수 없으면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인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인터넷 방송인 연예인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가. 아까 본 마케팅 자료들만 보더라도 그렇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그녀가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절 즐겁게 해준 사람은 제 평생의 김방송님 한 명뿐이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이 감정 절대로 잊고 싶지 않았죠. 저는 그저 김방송님께 도움을 드리고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에 영상 편집과 온라인 마케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케팅에 쓰는 금액도 컸지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능.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김방송님의 시청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절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죠. 김방송님이 제 사진방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영상 제목 우악구 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하지만 리마스터. 조금이라도 제가 방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앞으로 평생 김방송님을 도와드릴게요. 저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이쁘냐? 그렇다면 조소 남자. 신고야. 나는 거짓으로 번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과감히 그녀와의 관계를 잘라버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다. 그녀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로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나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방송을 조금 쉬기로 했다. 이젠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가짜인 것처럼 보인다. 이 일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 인지도를 고려한 후 시청자 수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방송을 예전처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냥 게임이라기보다 그냥 그냥 스토리 읽은 거 아니냐? 저작권이라 좀 넘길게요. 감사드립니다. 엔딩곡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하기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되나. 엔딩곡님 감사드립니다. 4,500원. 다른 엔딩 한번 볼게요. 그녀를 이해하고 인정해준다. 나는 고민 끝에 그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 달 후 나는 그녀의 바람으로 동거를 시작하였고 24시간 모든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다. 김방송님 오늘의 아이티브 영상 편집 지금 막 끝났어요. 바로 업로드 할까요? 응 부탁해. 오늘부터 해외 팬들을 위해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 일본어 자막까지. 이런 거 너무 개소름. 이제는 글로벌이를 목표로 하자고요. 나는 이제 방송만 하면 된다. 방송에서 필요한 일들 예를 들어 세금 관리나 복잡한 법적 이슈 등은 유능한 그녀가 모두 해결해 준다. 나는 방송하는 기계가 되어 정말 행복하다. 제가 스트리머의 입장에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이런 사람 나오면은 바로 니킥으로 바로 바로 얼굴에 니킥 박는 각이에요. 예.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나를 다 헌신해서 이 스트리머에게 나를 헌신해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케이? 방송 머신이 되겠습니다. 그 니킥 각이에요. 너무 싫어. 오케이? 너무 소름 끼쳐. 알겠어요? 너무 소름 끼쳐. 그리고 그 일단은 그 김방송님의 요즘 방송이 그 뭐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멘트 자체가 일단은 니키깍이에요. 예. 컨텐츠 엔딩. 무슨 말인지 알지? 걔 소름각이에요. 귀시한데 이만대각이에요. 김 사랑해 형.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어느 게임 방송인의 하루 해봤고요. 뭐 게임으로서의 선택지는 두 개밖에 없었지만 그냥 니킥 한 방이면 뭐 중간 중간 방 둘러보는 거가 있긴 했네. 사실상 소설 아닌가. 예. 사실상 소설이었는데 어쨌든 재밌었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